게임 오버입니다. 아슬아슬했던 호박 커플의 사랑이 달콤한 해피엔딩을 맞으며 지난주 드라마 개인의 취향이 아쉽게 막을 내렸는데요. 그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일산해안 공원에서 드라마 마지막 사랑이 진행되는 소식을 듣고 일찍부터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두 분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섭섭하고 시원하고 아쉬움도 남고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사랑은 바로 풍선 프로포즈 장면이었는데요. 여기 왼쪽이요? 드라마 내내 사랑의 순탄치 않았던 호박 커플 결국 프로포즈까지도 말씀을 부리죠. 점프! 점프! 드라마의 모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3개월간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 사람. 가짜 게이와 세이토로 다시 만나 상고대에서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얘기하고 굉장히 그런 사랑을 받았었죠. 마지막 방송 다음날 종방연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배우들이 속속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 기념 촬영 필수죠? 힘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쵸? 드라마는 참 힘들어요. 네. 키스신이 꽤 네. 많더라고요. 희소 때도 없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 너무 자주 입을 맞추더라고요. 이민호 씨는 키스 실력이 어떠한? 어린 친구인데도 잘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든 심지. 고든 심지. 일편단심. 일편단심. 기억에 남았던 명장면이 무엇일지 궁금해요. 배드신도 기억이 나고. 네? 제 연기 생활 첫 배드신이었어요. 수많은 키스신에 이어 드라마 마지막에 파격 배드신까지 선보인 호박 커플. 배드신 보는 제가 춤이 더 딸렸어요. 드라마를 빛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종방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 들었었습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쭉! 브릿지를 앞두고 모든 스태프들로부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받은 김지석 씨. 어머 울지 마요. 지어 드라마 촬영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이고, 최근적인 사진 나오기만 해도 반응부터 뜨겁죠? 어머나! 마지막에 김민희 씨와 연결된 정성. 이번 드라마에서 개성 넘치는 감초 연기로 호박 커플 못지않은 사랑을 받은 두 분인데요. 두 분이서 커플로 못다 이루신 사랑이 좀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개성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설정을 하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드라마의 최대의 승리자시라고. 누가 최고의 피해자시다.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니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흔들렸죠. 명품 개 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노승민 씨. 예술한 눈빛 연기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난리더라고요. 뭐야?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도빈의 취향. 예진 씨 대신에 얼굴을 합격에 만든 도빈의 취향. 두 분 참 잘 어울리죠? 남자분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도빈의 취향. 이거 거소빈의 취향 기대하겠습니다. 여성 스태프들에게 인기 만점인 지석씨죠. 좋은 시나리오를 들었어요. 왕재씨한테 지혜야 우리는 두 달 동안 사귄 거다. 사전 조사를 많이 해본 결과 네. 선임들이 많이 물어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러브라인은 형성했었다고 한번. 꽤 승낙은 했는데 네. 승낙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씩씩하게 다녀오실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죽어도 면회 간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1위 후보가 잡고 싶은 스타 커플 1위에 후보 커플이 뽑혔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되게 유쾌했어요. 3, 4일 밤새면 사실 너무 기분도 다운되고 막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극복을 하더라고요. 정말 후배지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어요. 웃는 장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목덜미 키스신이 그래도 자, 바로 이 장면이죠. 화제 목덜미 키스신. 젖은 머리를 말려주다 이렇게 살포시 키스를 하는데요. 제 머리 말려주실 분 어디 안 계시나요? 서로 애절함을 보여주느냐가 저희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했는데 너무 잘해서 놀랬어요. 이게 경험상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눈으로 배웠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마지막인 거네요. 그쵸?
작동을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번 작품은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 다음번 말고요. 다다다다.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노력하는 그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글썽을 쏘았네요. 눈물 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